어? 구독과 좋아요 이 아밤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말들의 아니 말들이네 벌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낮에는 이게 또 벌들이 활동이 왕성하잖아요. 네. 약간 해가 뉘엿뉘엿 져서 어두울 때 얘네들이 벌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덜 받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정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와, 대단하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도 뭐 작업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한번 했다가 네. 지금 다시 또 위치를 바꾸는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또 내일 돼서 또 바꾸시는 건 아니고요? 아, 내일은 이제 안 바꿀 겁니다. 걱정하지 왜요? 마십시오. 네. 이 자리는 이제 평생 이 자리입니다, 이제. 누가 결정하셨죠? 아, 여기는 뭐 우리 안승재 우리 회장님께서 혹시 여기 그 농수산대학교의 그 청년 우수한 인재들이 결정하신 건 아닌가요? 아, 여기 청년들이요? 네. 아, 예, 청년들이 또 결정을 했죠. 근데 이 네. 친구들이 네. 사실 또 벌도 이그 디원벌이나 네. 이 일벌, 꿀벌들 네. 또 교수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아. 사실 이 벌들에 대해서 제 지식들이 좀 해박습니다. 와, 그렇구나. 예. 저도 많이 배워야겠네요.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많이 배워야죠, 이제. 네, 같이 또 협업하고, 네, 협업하고 상생하고. 네. 혹시 뭐 용인 강소농도 수업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자율모임체 팀이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아, 자율모임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팀이세요? 아, 그릿이라고요? 아, 그릿이라고요? 예. 거기서 뭐 직책 맡은 게 있으신가요? 아, 직책은 사실 네. 뭐 사무국장인데, 사실 뭐 와. 사무국장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세요? 이제는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역할을 또 톡톡히 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네. 아무튼 좀 잘해야 될것 이야.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수평 틀을 내가 분명히 가져왔었는데, 수평 틀을 가져오다가 제가. 수평트, 네. 어디 있을까요? 자, 수평트를 찾아봅시다. 찾는 사람한테 오늘 저녁을 쏘겠습니다. 네. 빨리 찾으세요. 네. 찾아라. 수평트를 찾아라. 수평트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수평트를 찾아서 다 갑니다. 사실은 등잔 밑이 어딨다고 요 옆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어디 있을까요? 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벌 여기 자체에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일단 이걸로 그냥 네, 하고. 벌통 자체도 수평이 있군요. 네, 벌통 굉장히 좋은 자체에도. 벌통이군요. 네, 이거는 레벨링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날까요? 아, 이거는 네.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예. 적어도 한 장은 넘나요? 아, 한 장은 아, 넘습니다. 이야, 대단한 투자를 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뭐 농인공중태화파크에 그 꿀벌 교육을 위해서. 네.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아, 예. 역시 멋쟁이 대표님이시네요. 네. 아, 예, 무슨 말씀. 네. 자, 수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벌통은 참 신기하게도 네 레벨링. 예. 군데에, 예, 이렇게 이제 그 다리를 올렸다 놨다 하면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네요. 예, 레벨러가 다 있습니다. 아, 이걸 레벨러라고 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우, 또 이제 영어 한마디 또 배워봤습니다. 네. 대표님 영어도 잘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저는 네. 영어는. 자, 우리 네. 황재원, 우리 지금, 우리 농수산대학교 산업군충학과 친구가 네. 여기서 지금 맞추는 요 레벨은 지금 맞았고요. 이제 네. 여기를 해야 되겠죠. 아, 그 그쪽도 또 뒤쪽에도. 레벨이 있나요? 뒤쪽도 예, 레벨이 여기 있고요? 있습니다. 여기. 아, 이쪽에 앞쪽이 아니고, 있습니다. 아, 뒤쪽이군요. 예, 네, 뒤쪽에 뒤쪽에. 있고. 레벨. 자. 여기에 지금 되나요? 보시면. 네. 아, 네, 지금 이렇게. 약간 예, 이쪽을 더 돌려야겠네요. 네. 그렇게. 예. 그렇죠. 뒤에 것만, 예, 그렇게. 와, 이 능란한 손놀림. 네. 네, 아, 잠시만요, 젊은. 재원 네네. 씨. 너무 아니요, 잠깐만. 아, 아.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네, 지금 우리 아쉽습니다. 지금 네네. 늘 바쁘신 우리 안승재 대표님 네.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나요? 아, 근데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네. 저쪽이, 어디에. 그쵸, 앞쪽. 예, 그리고 왼쪽이 안 맞죠. 네. 잠깐만요. 네이버 예약 고객센터 지금 하나 좀 전화 좀 받고요. 네. 아,
늦게 받았더니 끊어져 버리네요. 네. 네. 아. 지금 체험 고객 하나 잃었습니다. 네네. 네. 아, 이게 또 그런 건가요? 네. 네. 체험 고객 하나. 네네. 네. 체험 고객 하나, 그냥 문의만 하셨을 거예요? 체험을 하진 않고. 예약 하시는 겁니다. 예약. 아, 예약하시는 건가요?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만 지금. 네. 아, 잠깐만요, 지금. 또 다시 전화가 오겠죠? 아, 네. 지금 전화가 네. 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재원 씨 예, 지금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지금 한 3mm 정도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밑에 자, 3mm랍니다. 3mm. 네. 자, 3mm면 몇 바퀴를 돌려야 될까요? 자, 퀴즈 1번 세 바퀴. 아, 세 바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지금 이 홈이 근데, 1mm 정도 네. 되니까. 네. 2번 예. 다섯 바퀴 더 돌려주세요. 네. 지금 뭐 열 바퀴 정도는 돌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너무 높아지면 네. 이게 지금 또 바람에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바닥에서 또 추운 공기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 네. 제가 좀... 아, 네. 네, 지금 또 바로 네이버 예약센터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약센터에서 네이버 바로 들어갑니다. 네, 대표님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한번 네. 통화음도 들어보죠. 네. 네. 아, 이게 왜 이러죠, 지금. 이거 왜 이러죠? 아, 네네. 아, 벌써 이런... 두 번째. 네, 아, 3세판을 기대해 보죠, 뭐. 잠시만요. 네. 아, 재훈 씨. 예. 한 바퀴 더. 네. 자, 이 대표님의 아, 이런 이게... 모습 처음입니다. 네. 아, 예, 됐습니다. 여기 맞았습니다. 네, 여기 맞았습니까? 맞았고요. 네. 여기 맞았고요. 네, 여기도 맞았고. 자, 이 모습도 한번 보시죠. 이 낑낑 매고. 왜? 어? 2층 벌통을 들고 있는. 벌통 이, 그 네네. 아, 이게 2층 벌통. 네. 아, 이제 여기는 아, 맞았고요. 됐나요? 여기 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한 번. 네, 네. 여기도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요? 아, 여기가 조금 균형이 안 맞았습니다, 지금. 네. 안 맞았나요?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자, 저쪽도 몇 미리 올라가면 되나요?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자. 다, 네, 됐나요? 됐나, 됐는데. 야, 네네. 저희가 지금 밤에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네. 이 레벨러 볼트를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네네네. 이게 또. 자, 또 그러면. 아, 이렇게. 네네. 이 면에, 지면에 맞게 정말 네. 이 호주의 이 클라우딩 펀드를 이용해서 만든 이 벌통. 네. 사실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아, 디테일이 살아있나요? 네, 디테일이 네. 숨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 군, 아, 벌통에 대해서 네.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아, 그렇군요. 아, 네. 이제. 네, 됐나요? 살짝 지금.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세 번째. 자, 이제 예. 3세판입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은 이분은 운이 없는 거죠. 아우, 이상하다. 운이 이게. 없군요.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전화를 받지를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네. 지금 전화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네. 네. 아, 네, 뭐 됐습니다. 일에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 됐습니다. 네, 됐나요? 수평 맞았습니다. 오케이. 네. 자, 올리세요. 1층. 뭐 하십니까? 네. 자. 우리 청년들 선생님 여기 불 라이팅 좀 네. 주시고요. 1층. 그다음에 요거는 잠깐 대기하시고 잠깐 들어 주시고. 자, 1층 올라갑니다. 2층이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1층. 자, 테이프로 1층. 감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 네. 테이프로 감으시는군요. 네, 근데 네.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좋은 벌통에 청테이프가 조금 어울리는 건 보이지는 않은데요. 네. 네. 와, 이게 지금 아, 네. 벌통이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이 면이. 네. 약간 면이 안 네. 맞기 때문에. 네. 아, 지금 3네판. 네. 3네판. 자, 우리 이동호 친구한테 한번. 네, 네. 젊은 친구 어떤가? 네. 스피커로. 아, 예, 연결됐습니다. 야, 역시 젊은이의 힘이, 네. 9년 4월 21일 오후 1시에 예약하셨습니다. 아, 예, 일요일 오후 1시네요. 예약 네. 확정을 하시려면 1번. 예, 1번 누르겠습니다.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아, 예. 야. 자세한 내용은 파트너 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야, 아, 드디어 네, 성공했군요. 벌통, 하이파이브. 벌통, 네. 네, 벌통 자, 네, 네, 네. 야, 역시 오늘 운이 굉장히 따르고 있는 네,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네. 잠깐만. 네. 자, 이제 들어가시고. 자, 마지막 아. 2단이 올라갑니다. 네. 네. 네 짜자잔. 네. 네. 자. 지금 2단이 다 올라 갔나요? 승훈이 우리 친구는 지금 네네. 쇼인도 안에서 네 쇼인도 안에서 네, 불도 켜지지 않은 쇼인도 안에서 네. 뭐가 보일까요? 자 보이시나요?
네, 뭐가 보이나요? 네. 눈이 침침한 거 보니까. 말씀이 네. 없는 아주 저 친구는 네. 카메라만 가면 이렇게. 아주 듬직한 친구군요. 네, 듬직한데 카메라만 가면 네. 이렇게 움직임이 좀. 없는 친구입니까? 네. 자, 됐나요? 아,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네, 됐습니다. 네. 자. 공구리를 쳐버려야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십니다. 모두 박수! 박수. 네. 네. 야밤에, 이 그 호주 벌통을 네. 입식시키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내일 아침에 또 더 네.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네, 빠이빠이. 네. 네. 자, 지금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승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와, 박수. 역시 젊은이는 멋진다.